돈 주어. 대단원 할 거야, 대단원. 야, 물음표 보이지? 싹다 죽었어. 와, 반피해. 이래봤자 고래밥 제거보다 한참 못해가지고. 방금 고래밥 제거에 그렇게 다 떴을 때 그때 잘 됐어야 했는데. 와, 강화 에임 레전더리. 라가블린 뜬거 진짜 천만다행이다. 1대 모자라. 병불 꺼져. 골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상점을 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센 상태에서 몹을 잡을까? 후자. 하! 육각령은 지금으로서는 그냥 포션에 맡기는 수밖에. 원래 압축되기 그렇죠. 메모리 이거 써야겠는데. 여기서 이제 건무 먹고 건무 마무리로 육강령 잡는 상상함. 단투, 칼질, 독재. 포션이 다 해줘야 돼. 독바가 무건보다 세겠죠? 딜은 나오는데 수비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허접임? 대다돈. 파도라. 고고고 빵. 소멸이고 드루 안 먹고 소멸이고 소멸이고. 일단 판도라는 잘 떴고. 근데 일단 엄청 좋은 건 아닌 게 괜전히 떴어야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한 상위 10% 정도 잘 뜬 것 같아. 예, 물음표? 상점. 저 엘리트 있네요. 쏘러 와야겠다. 와, 근데 방금 대단원 각이었음. 대탄원. 전략가 안 나왔지만 괜찮 나왔으면 이거는 감사합니다. 땡큐지. 상점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상점을 봤는데 욕을 안 했어. 설치 비타로 지금 급한 코스트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거 중에 지금 지울 게 없네. 생존자? 컷. 생존자 지우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설치 아님 근전. 이거 고개 나오기 전까지는 먹어야겠지 이거? 스네코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우 눈부셔. 이쪽으로 가면 돈 없어서 제거 못할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갑시다. 근데 이제 뭐 지우지? 신경독 지울까? 신경독 너무 무거운데. 계도 지울 게 없는 거 같은데 지우지 말까 그냥?
비타 지금 코스트 주는 카드라. 전략가 없을 때까지는 써야 돼. 아, 여기 와도 철거 안 되네. 제거에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일단 2막은 깼다고 보고 3막은 아, 또 플래그 세운 거야? 3막은 어떨란가? 카드가 잘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나올 때까지 돌렸기 때문입니다. 대단어도 나올 때까지 보면 돼. 대단원, 형상, 형상 단상. 커피. 이 정도 덱 파우면은 커피. 지. 쪼개는 가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거할 데가 없네 이제. 일단 유령형성만 빠르게 강화하고 남은 턴 동안 다 잡아 죽이면 되기 때문에 똥중 파워포션. 예비 탄플 불격. 능지 처참. 시계 맞았네. 제일 급한 건 고개라고 봅니다. 아닌가? 제일 급한 게 뭐가 제일 급하지? 전략가?
반수신경? D. D 존목. 발음하기 어렵네. 나 괜찮은 전략이 없었구나. 고기 하나만 더 있어도 설치 비타로 고개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피곤하니까 이제 생각이 싫다. 튕겨내기 333 골드. 아니 유물 뭐 다섯 개야? 아니 보스 유물 두 개 붙어 있어. 딜량은 좋은데 잡진 못했네. 잉크병, 잉크병 트롤하는 거 벌써부터 보인다고요. 대단원이 잉크병 몇 번 실패시킬지. 네 개도 되겠다. 구찌삐 응애 저금통. 아니 돈이 많은데 쓸데가 없네. 홈탑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뭐해? 아니, 어? 아, 응. 네. 맞게 했네. 안 돼. 아, 이런 잉크병. 저 병 속에 잉크 저거.
망토하단 거. 병 시리즈야 저거. 복제할 거 있나? 잔상? 형상? 아 고개. 이러면 이제 돌지 않나? 카카. 실수했다. 설치 마이너스 1을 안 했네. 근데 설치로 괜히 헷갈리게 비타 올리지 말고 그냥 고개 올리면 되겠다. 왜 비타의 목을 맺지? 아, 달팽. 아. 돈 많이 번 보람은 있는데 뭘 어찌해야 되나? 일단 발놀림 살 건 아닌 것 같은데. 신경독 치우고. 아 살 게 없어 쌍섬에. 그릇이랑 타격용 인형 살 건 아니잖아. 스트레츠에 사서 딜로 잡아야 되나? 발놀림 능숙? 형상을 나중에 쓰고? 괜히 말리기만 할 것 같은데. 발놀림 정도는 필요한가? 잘 모르겠네. 상점이 왜 있다고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달팽이만 잡으면 돼.
이번 턴 다음 턴에 잡으려면은 대단원 5번이나 써야 되는데 드로우가 받쳐줄 것 같지가 않네. 카드 뽑는 카드들은 이렇게 많은데. 대단원 왜 없음? 내가 뭐 잘못 봤나? 끝것이 보이나? 썼어요. 나 지금 피곤해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아 대단원 쓰고 잉크병. 아우, 아 피곤해. 얘네 이제 뭐 마무리 겁나 세네. 형상도 이제 써야지 그냥. 애초에 저건 창방 달팽이 때문에 집은 거지. 액트4도 문제 없나? 잘 모르겠네. 잘 생각만 가득. 아니 왜 걔 어렵게 잡고 있지? 그냥 아 몰라. 아 네, 몰라 레후. 보스 유물 두개 붙어 있는 게
몰라 일자 논란 내후 탈출구. 표창 대단원 공구함 살까? 공구함에서 뭐 이상한 거제 같은 것들 쓰자. 공구함 이제 안 받기 안 되잖아. 표창 정말 쓸모없는 표창 다 쓸모없어. 그냥 이거 포션은 에너지 포션이 낫겠다. 딸기 표창? 이게 제이 닌자인가? 내장 해체도 닷 탈출구 하나 더? 공격카드 하나 둘 셋 넷 탈출구 괜찮겠다. 근데 느나마나 별 차이는 없었을 듯. 아씨 저게 터지네. 파워 포션 같은 건 이럴 때 나왔어야 했는데 이럴 때 썼어야 했는데. 신성 치약 치약 조치. 그러면은 형상을 바로 써야겠다. 안돼 형상 이번 턴에 못 쓰면. 오케이 치약이? 좋은 일 했다. 아, 이 속에 잉크 진짜
대단원을 저렇게 빼니까 두 바퀴에 한 번밖에 못 쓰네.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되겠네. 뭔데 시간 심판 이런 게 어딨어. 심판 깨워 빨리. 근무 시간이라고 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법에 의해. 아이고 세상에. 대단원 대단우와. 아이고 스토리라인이 만원 원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싸 천원 더 벌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싸가 우리 행복. 나는 깨어있다. 요정은 이제 자유예요. 두판 연속 요정 자유로웠네. 아 연속은 아니구나. 완벽조차 넘어선 103 보수유물 일반 유물, 고급 유물, 보스 유물, 보스 유물, 일반 유물, 일반 유물, 일반 유물, 고급 유물, 이벤트 유물, 일반 유물, 고급 유물, 일반 유물. 희귀 하나도 없나 그러면?